오늘은 갑상선 기능 항진과 원기 회복에 좋은 약성을 보이는 뎁사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뎁사리는 1년 초식물로 줄기가 단단하고 높이 150cm까지 자라며 많은 잔가지가 분지되어 있습니다. 꽃은 연녹색의 작은 꽃이 7-8월에 피고 지방에 따라서는 빗사리와 뎁사리 등의 다양한 이름으로 통용됩니다. 예전에는 늦가을부터 줄기가 마르고 시들어지면 빗자루를 만들어 많이 사용했다 해서 빗자루나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특히 꾸밈 없이 수수하고 보기가 좋아서 현재는 관상용과 약용으로 집이나 밭에 키우기도 합니다. 식용으로 사용할 때는 어린 잎을 끓는 물에 데친 다음에 참기름에 묻혀 나물로 먹을 수가 있습니다. 또는 생즙을 내어 우유나 꿀에 섞어 먹으면 부담 없이 즐길 수가 있습니다. 한약명은 지부자와 천두자 백지초 왕추로 불리우며 주로 열매를 약재로 쓰고 때론 지상부를 약용으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성미는 약간 매우면서 쓰고 단맛도 나며 차가운 편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발견된 독성 물질이 없어 무독하며 방광과 신의 이경에 들어갑니다. 동의보감에서 뎁사리는 신장과 방광에 열을 내려 소변을 잘 배출시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현재도 콩팥염과 방광염, 신장염 등의 염증성 질환에 사용되고 인뇨제와 전립선 요실금 요독증을 없애고자 할 때 긴요하게 쓰기도 합니다. 먼저 대한친구학회지에서 밝힌 뎁사리 추출액은 갑상선 기능 항진 증에 대해서 120ml의 농도를 투여했을 때 효과가 가장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신체 면역기능 저하와 갑상선 호르몬이 과도하게 분비되어 생기는 증상들을 완화 및 동시에 개선시킬 수가 있음을 사료되었습니다. 참고로 갑상선 기능 항진은 갑상선 호르몬샘이 너무 과도하게 분비되어 비정상적으로 항진될 경우에 일어나고 몸이 피곤하면서 퉁퉁 붓는 증상이 자주 발생하게 됩니다. 이와 반대로 너무 적게 분비되면 기능 저하증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 갑상선은 과불급이라는 말처럼 적당히 분비되어야 좋습니다. 다른 약리실험에서는 항피로작용과 호르몬 분비 촉진작용 및 스트레스에 대해 방어 능력을 증가시켜주며 면역기능 항진의 작용이 의학적으로 입증이 되었습니다. 이런 갑상선에는 말린 뎁사리와 하고초 각 10g을 물 1리터에 감춰 넣고 달여서 자주 응용하면 치료에 큰 도움을 받게 됩니다. 또는 녹즙을 내어 마시면 갑상선 질환뿐만 아니라 유방암과 간조직 향상을 증진시킬 수 있습니다. 특히 이를 근거로 한 난치병치료연구센터에서 뎁사리로 실험을 하였는데 유방암세포 증식을 크게 억제하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유선암세포의 유전자 독성을 유발하는 생성을 저해시켰으며 유방암 발생의 초기 단계에서는 중요한 기능을 가진 활성도를 억제하기도 했습니다. 그 밖에 항암효과에 관한 실험 내용에서는 약침액에서 45.0%의 암세포 저해 효과가 관찰이 되어서 뎁사리는 각종 암치료에 충분한 효과를 발휘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동아대학교 간에 대한 임상실험에서는 혈액 및 간조직의 생화학적 변화가 있었고 해독계에 관여하는 효소활성을 증가시킴으로써 간 손상을 완화시키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다음 뎁사리 열매에 있는 사포닌 성분을 분석한 결과에서 원기회복과 심혈관 질환 등에 매우 유효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포닌 성분은 식물체 내에 다양하게 작용하고 복합적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중앙대학교에서 밝힌 유효 성분에는 사포닌과 트리테르페노이드, 사포닌비 올레아놀산 아글리콘 등이 검출되었습니다. 이 성분들이 우리 인체에 들어가면 힘을 내게 하고 다양한 면역활성 및 생리활성을 자극하게 하는 물질입니다. 그래서 옛사람들은 뎁사리를 비벼 차로 마시면서 원기회복과 기력을 보충했다는 말이 있을 정도입니다. 특히 뎁사리는 중추신경에 대해 흥분작용과 진정작용으로 성행위나 생식효과에 유효하게 작용됩니다. 그래서 신경세포와 세포막 기능에 매우 유효하고 남성 고환 등의 조직에 분포되어 신호 전달에 관여하기도 합니다. 그 밖에 원광대학교에서 뎁사리 추출물은 맥압을 유의하게 증가시켜 심박 모델에서 강심효과가 명확히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이로써 쇠퇴한 심장의 강심작용을 일으켜 심근경색과 심장박동 및 혈압 이상을 치료하는 데 유익한 식물자원으로 분류되기도 했습니다. 뎁사리는 담금주로 담궈서 먹으면 강심작용과 원기 및 정력을 상승시키게 됩니다. 특히 실험에서 적혈구와 헤모글로빈 수치를 크게 증가시키고 부교감 신경을 흥분시켜 신경과 근육계의 기능을 개선시키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담금주는 6개월 이상 숙성시킨 다음 사용하시면 되고 잠자기 전에 한 잔씩 마시면 다양한 건강 지표의 효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뎁사리는 술맛이 굉장히 좋아서 현재는 골세보하고 가장 많이 즐겨 마시는 애주입니다. 특히 한 잔만으로도 다음날 몸이 개운해지면서 날아갈 듯이 가벼워지게 됩니다. 가을에는 버섯 및 약초 산행을 본격적으로 하게 되는데 밤에 한 잔씩 마시고 자면 다음날 피곤한 기색이 없을 정도로 오랫동안 산에 올라도 지치지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약효가 좋은 약초들은 술을 담궈서 사용하는 게 좋고 이와 반대로 간독성을 일으키는 약초도 많으니 주의해서 담그실 필요가 있습니다. 담금주는 8-9월에 어느 정도 성숙되면 담그시면 되고 이것은 몇 년 전에 담궈놓은 거 완전히 숙성되어 이제 한 잔씩 마시고 있습니다. 뎁사리는 특별한 독성작용이 없어 지금까지 큰 부작용에 대한 보고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성질이 차가워서 몸이 냉하고 설사를 자주 하는 사람은 많이 먹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끝으로 도시나 공장에서 가까운 뎁사리 채취는 오히려 건강에 해로워 각종 질병과 암을 유발하게 되니 꼭 청정지역에서 채취해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